네, 파리올림픽 개막이 열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태극 전사들도 속속 파리로 향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효자 종목 양궁 대표팀과 황금 세대를 앞세운 수영 경영 대표팀 선수들이 나란히 파리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이승국 기자입니다. 이번 파리올림픽 양궁 종목에 걸린 금메달은 모두 5개. 이 중 3개를 가져오는 게 우리 대표팀 목표입니다. 피나는 훈련을 해왔기 때문에 뭐 목표는 충분히 달성하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자 3명, 남자 3명을 봤을 때 지금 컨디션은 전부 다 100%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올림픽 메달만큼이나 어렵다는 국가대표 선발전을 통과한 태극 궁사들. 이제 자신과의 싸움만 남았습니다. 저희가 낼 수 있는 경기력을 발휘한다면은 최대의 라이벌은 저희 스스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연습했던 만큼 그런 기량들을 경기장에서 펼친다면은 충분히 좋은 성적 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자 대표팀은 올림픽 사상 첫 단체전 10연패에 도전합니다. 부담감을 받은 만큼 최선을 다해 준비했으니까 이제 올림픽 가서 최고가 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비슷한 시각 취재진 앞에 선 수영 대표팀 이정훈 총감독은 이번 올림픽에서 몇 개의 메달을 예상하느냐는 질문에 손가락 3개를 폈습니다. 혹독한 훈련을 다 이겨내고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 포디움에 올라갈 수 있는 선수가 몇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3년 전 도쿄올림픽에서 레이스 운영 미숙으로 메달을 놓쳤던 황선우는 이번엔 다를 것이라고 자신했습니다. 이 파리올림픽을 위해서 3년 동안 이 수영의 한 우물만 봤는데 후회없는 경기 꼭 하고 싶습니다. 올해 초 열린 세계선수권 자유형 400m 금메달리스트 김우민은 자신감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 보고 싶은 게 어릴 적부터 올림픽 금메달이 소원 꿈이었어가지고 꼭 이뤄내보고 싶습니다. 개막 다음 날인 27일 자유형 400m 경기에 나서는 김우민은 대한민국 선수단 첫 메달 후보로 꼽힙니다. 연합뉴스TV 이승국입니다.